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진창수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오늘은 한일관계 개선은 가능한가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한일관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리고 한일관계에서 아베 문재인 시대에 어떤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현재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쟁점을 살펴보고 난 이후에 한일 관계 개선은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양국의 정부의 대화를 지속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관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이 있지만은 현재에 있어서는 국장급 협의를 통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급 협의가 사실은 한일 양국에 있어서의 태도는 변화를 시켰지만은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국장급 회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한국과 일본의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수출 규제에 대해서 한국은 빨리 일본이 해제를 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여기에 비해서 일본은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한국이 해법을 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양국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평가를 살펴보면 대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장급 협의의 지금의 채널을 좀더 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재 한일 관계를 좀더 이해하기 위해서 문재인 아베 시대의 변화된 한일 관계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아베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로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역전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일 관계의 가해자라는 것은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의 여러 가지 행태가 가해자로서 우리한테 부각되었는데, 현재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일본이 오히려 피해자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피해자고 오히려 한국이 가해자가 되는 역전되는 현상이 사실은 일본 여론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면,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위안부 합의라는 것을 했고, 이러한 위안부 합의가 문 대통령 시절에 파기를 위안부 합의가 되었던 재단을 파기하고,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해서는 일본은 한국이 국제법으로 위반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실들이 오히려 일본이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일본 여론 속에서. 따라서 한국의 주장에 대해서 계속 일본은 반대를 하고, 그리고 한국이 해답을, 해법을 가져오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만은 현실의 한일 관계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이 반한이라든지 반일이 사실상 국내 정치에서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그 리더십들은, 대통령이나 총리들은 반환을 한다든지
반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신중하게 고려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국익에도 굉장히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끄리낌 없이 반환을 한다든지 그리고 반의를 한다는 것이 국내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치적 지지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베 총리를 보더라도 한국에 대한 강경 정책을 하면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을 오히려 지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전하고 다른 반환과 반일이 국내 정치에 도움을 주는 모습이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한미일이라는 공조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전략으로서 옅어지게 되었다. 한미일 공조라는 것은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냉전시대에서는 한미일 공조체제를 통해서 방공을 기지를 굳건히 하고 이를 통해서 안보를 지켜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에 있어서는 아베 정권은 한미일 공조보다는 인도태평양 비전, 인도태평양 정책을 통해서 일본의 대외정책을 실현하려고 한다. 중국을 봉쇄하진 않지만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인도 그리고 아시안 그리고 호주 를 엮는 정책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다. 여기에 비해서 한국은 역시 남북한 우선 정책을 통해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신냉전 체제를 해체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까지의 한일 양 정부는 한미일 공조라는 기본적인 안보 털 속에 있었는데 이제 이런 전략의 발상이 점차적으로 옅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장 큰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섯 가지 해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선 현재처럼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났고 거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현금화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하지 않은 거죠. 일본 기업에 대해서 한국 그 피해자들이 차압을 하고 있지만 일본 기업의 재산을 차압은 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현실적으로 돈으로 강제 집행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현금화 조치를 하는 것이 사실은 한일 관계의 마지막 레드라인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갈등과 대립을 하는 마지막 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금화 조치를 이걸 어느 정도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다. 왜 그러냐면 피해자 단체들은 일본 기업이 돈을 내라고 하고 있고 그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이 배상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그 대법원 판결에서 식민지대는 지배는 불법이고 거기에 따라서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 집행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현금화 조치를 실시를 하면 한일 관계는 더욱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일본은 보복 조치를 할 것이고 거기에 한국도 대응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일 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시나리오가 현재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당장 피해자 단체나 그리고 변호사들이 원고측 변호사들이 현금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진 않겠지만은 언젠가는 현금화 조치를 통해서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 단체와 피해자와 그리고 원고측 변호사가 주장하는 한에 있어서는 이 문제는 뭐 해결할 수 없는 결국은 현금화 조치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다가오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타협을 하는 안이라고 할 수 있죠. 문희상 안 작년 12월에 문희상 국회 의원이 한국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하고 그리고 일본의 기업이나 일본의 정부도 한국의 배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돈을 내는 자발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을 하면 한국의 국민들, 한국의 기업, 그리고 일본의 기업, 일본의 정부, 한국의 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것이 문희상 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안도 실제적으로 실현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 이유는 뭐냐? 문희상 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 단체들이 일본의 일본 기업이 사죄와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죄와 반성되지 않는 한에서 돈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 배상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희상 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타협책으로 굉장히 국회에서 만든 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점차적으로 적어지고 있다. 특히 4월 15일 날 선거를 통해서 한국 정부가 또는 국회가 여당 중심의 그 질서가 정당 질서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2의 문희상 안을 과연 성사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안으로서는 시민단체와 그 피해자 단체 그리고 변호사들이 함께 힘을 합하자 한일 기업 그리고 한일 일본 기업 전범 기업이 서로 화해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공동으로 협의를 하자라는 안이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게 세 번째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안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일본 정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일본 기업이 한국 피해자들과 거기서 화해 조치를 하게 되면 일본 기업이 결국 배상의 책임으로서 돈을 내게 되고 배상을 하게 되고 이것이 선례가 돼서 일본 정부는 동아시아 질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럼 일본 기업이 정부가 반대하는데 기업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상 일본의 주주 소송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주주들이 결과적으로 경영자가 배상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 전범 기업들도 여기에 선뜻 배상금을 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한국은 큰 용서를 하고 그 대신 일본은 사죄와 반성을 한다. 용서를 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돈은 한국 정부나 한국 국민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반성과 사죄라는 것을 하겠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위의 관점에서 일본에 대해서 큰 화해 정신으로서 용서를 하지만은 일본이 해야 될 목은 일본이 해야 될 것은 반성과 사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전에 그 김영삼 정부 시절 김영삼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이고 우리 국민들도 도덕적 위의 관점에서 돈은 받지 않고 반성과 사죄를 해라고 하는 하나의 흐름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배상 책임이 일본 기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돈을 내야 된다는 그런 정서가 여전히 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우위의 관점에서 용서를 하고 일본이 반성과 사죄를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리더십, 대통령이나 총리의 크나큰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의미에서 반일, 반한이 국내 정치에서 도움이 되고 있는 현재 정치 질서 속에, 국내 정치 질서 속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결과적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야 된다. ICJ에 간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위안부 문제 포함해서 독도 문제가 그 모두 ICJ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의 국민들은 대다수 국민들은 반대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ICJ에 가자고 주장을 하더라도 일본 정부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사실은 한쪽의 입장을 명확하게 편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한국이 승리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된다면 한국의 정당성이란 굉장히 훼손될 가능성이 높고 이것으로 인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더욱더 커질 가능성도 높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 정부나 한국 국민들은 굉장히 소극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ICJ에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섯 가지 해법을 잘 살펴봤는데 어느 하나 사실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이 없고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현금화 조치를 통해서 사실은 한일 관계가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에 뭐 그 현금화 조치를 하더라도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서 판결이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한일 양국이 어떻게 타협할 수 있는지를 지금이라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다섯 가지의 그 해결책이 국제적인 환경이나 국내적인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면 이런 해결책에 순기능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일 관계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의미로 이익이 높아지거나 한일 양국의 서로의 상호전을 통한 이익이 높아지거나 또는 전략이 같거나 전략이라는 것은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한국의 전략, 일본의 전략이 같아지거나 세 번째 미국의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한미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미국이 여러 가지 개입을 하는 이러한 사례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한일 관계가 개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우선 이익을 보면 한일 관계에서는 굉장히 상호의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의미에서 이익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럼에도 왜 그 경제인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전보다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기업의 이익들이 서로 상호 이익이 되는 부분도 많지만은 경쟁하는 부분도 많아졌다. 한국의 삼성 또는 일본의 소니가 서로 경쟁하는 부분도 많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공유하면서도 경쟁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서가 굉장히 반한적이고 반일적인 측면에서는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졌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략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국은 남북한 관계를 우선으로 해서 여기를 남북한 관계가 개선이 결과적으로 신냉전의 해체를 가져온다 이런 문재인 정권의 생각을 갖고 있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일본의 역할이랑 오히려 방해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방해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좋아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일본은 어떤가? 일본 정부는 어떤가를 살펴보면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면 좋겠지만은 역사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을 배제하더라도 인도 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전략적인 부분에 서로 합치되는 부분이 굉장히 이전보다는 적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전략이 비슷하면 안보 문제를 위해서라도 한일 양국이 굉장히 서로 손을 잡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런 현상이 전략적인 부분에서도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미국은 한일 양국이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었으면서 오바마 시대하고 다르게 오바마 시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2014년에 아베 박근혜, 아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3자 회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서 미국의 안보 전략이라든지 미국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좀 더 개선하려고 미국 자체가 노력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 자국 우선주의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도 압박을 하고 일본에 대해서 압박을 가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 각자 동맹국가인 각국에 영향을 줘서 본인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에는 나름대로 이전과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지만은 영향력을 행사해서 한미일 공조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데는 트럼프 대통령은 소극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익, 전략, 미국의 역할이 사실상 한일관계 개선에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면 환경이 이런 압력으로 한일관계 개선의 압력으로 다가가야 될 것인데 이게 별다른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 현상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의 동력을 얻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일관계를 어떻게 개선하기에 어떤 해법을 가져야 되느냐. 여기에는 단계적인 해법과 좀 더 중장기적인 해법이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단계적인 해법은 우선 한일관계의 현재 상황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 특히 청와대와 일본의 관저가 소통하는 그런 채널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급 협의에만 놔두지 말고 좀 더 고위급의 관저와 그리고 청와대가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현금화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실은 그 현금화 조치 이후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최악의 경우를 한일 관계가 맞았을 때 한일 양국이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플랜 B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결과적으로 신사협정을 해야 된다.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을 앞세워서 한일 양국이 충돌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막으려는 의지를 표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 개선을 뭐 하지 않더라도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서로 관리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의사항 안 또는 제2의 문의사항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환경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일본에게 여러 가지 협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현금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한일 관계가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피해자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해야 되겠죠. 피해자들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를 잘 집약을 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본과 교섭하는 그런 채널을 만들고 그 교섭하는 동안에는 신사협정을 통해서 한일 관계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 어떤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한국은 일본에게 어떤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좀 더 신중하게 장기적인 관점, 여러 가지 국익의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처럼 일본에게 단일하는 것이 한국 국내에 도움은 정서적으로 도움은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국익에 어떤 영향을 주고 앞으로 이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한일이 어떤 협력을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서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전략적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바람직한 한일 관계를 가져올 것이다. 한일 관계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정말로 한일이 서로 정지고 국제관계를 따로따로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것을 새롭게 정립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한일관계는 한일관계 개선은 가능한가? 뭐 답변을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은 서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관리하는 모습과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